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주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고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포룸 현장 안내해 드려 왔습니다. 기준층은 포룸과 쓰리룸 두 가지 타입이고요. 5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넓은 포룸에 복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 선호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안내해 드리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 나와 있고요. 주차장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겹주차가 없이 일렬조처럼만 주차하시기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앞뒤로 두 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 말고 여기 뒤에 동도 마찬가지로 일렬주차로만 이렇게 주차하시기 편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집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3룸 현장입니다. 거실 사이즈 넓고 저렴한 금액 찾으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금액 대비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볼게요. 미끄럼 방지 타일에 바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매립 선반 대형 나와 있고요. 상하부장 우선 6칸의 수납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또 추가적으로 키 큰 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하부겸 시공도 되어 있어요.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실 벽면에 일괄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 형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 끝에 거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선 가운데 실링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아직은 공사가 마감이 안 됐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거고요. 거실 앞에 뷰도 굉장히 중요한데 창문 열어서 한번 볼게요. 앞쪽에 막힘 없이 상당히 탁 튀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걱정 전혀 없어요. 넓은 거실에 앞쪽에 막힘 없는 뷰까지. 자, 이쪽 벽면은 쇼파홀 공간이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5, 6인용 쇼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요. 반대쪽 아트홀 공간 대형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TV도 큰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조명 자체도 모두 매립형 LED로 이렇게 상당히 밝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거실에는 또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팬트리 공간도 열어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미 시스템 장까지 다 짜여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굉장히 짐이 많다고 하시면요, 여기 팬트리 공간도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 봤고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거실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일자 형태로 길게 빠져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여기 안쪽 끝에다가 냉장고 두 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두 칸이 나와 있고요. 싱크볼 또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상부 쿡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이 화이트 색상이와 민트 색상 투톤으로 나와 있는데 색상도 예쁘고요. 위쪽에 주방 조명 등도 밝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벽면은 식탁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인용 식탁 배치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주방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끝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은 안쪽에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안쪽 베란다 공간도 보겠습니다. 베란다 공간 보시면은 왼쪽 편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벽면에 세탁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그냥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탁실이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 자체가 전체적으로 넓게 빠져있지 않지만 거실이 상당히 넓은 타입이네요. 두 번째 방, 그 방 사이즈가 넓진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책상하고 침대 정도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안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됩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쪽 정면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붙박이장 배치하시고요. 창가 쪽으로 해서 침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배치하실 때 여기 벽면에 추가적으로 벽걸이 TV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 벽면에는 화장대 설치하시면 딱 사이즈가 맞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 안쪽은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하고 양변기, 수납장, 샤워기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방 스타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양변기 앞쪽에 코너 선반까지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 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에 진다기 선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거실 사이즈가 넓게 빠져있는 3룸 안내해드렸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보셨다시피 넓은 팬트리 수납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짐이 많다고 하셔도 수납 공간이 좀 더 여유있게 있는 그런 집입니다. 거실 사이즈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 안방까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집 사이즈에 비해서 분양가는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